평생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HIV 뭐 대상층에 호랑이의 기운이 좀 느껴지죠. 호랑이의 기운이 느껴져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 재료를 장착을 한 기업이 어디냐 하면은 HIV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HIV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재료지. 이 뭐가 최고 재료인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해도 된다. 자, 오늘이 가장 좋은 주식이 HIB 그룹이죠. HIB 그룹이다. 자, 제 번호는 010-2218-8135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연락을 이쪽으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배팅을 해야 될 때는 하늘의 운을 맡기고 배팅을 하고 오르든 내리든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하늘의 운을 맡기고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 라고 하면은, 사고 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간에 뭐 지금 뭐 사가지고 내가 바로 팔라고만 산거 아니니까, 이렇게 좀 자신감을 좀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한번 크게 들어올리고 다시 내리고 2파, 3파 상승 시동이 걸렸죠. 자, 3파 상승 시동이 걸렸는데, 자, 여기가 1, 2, 3, 4, 5인 줄 알았는데, 자, 지금 와서 보니까 아주 크게가 아주 크게 1, 2, 3, 아주 대물답게 움직이다. 대물답게 올라설 때는 크게 날아오르고 밑으로 잠수할 때는 아주 크게 잠수를 해버리죠. 그리고 다시 솟구쳐오르는 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호랑이 기운이죠, 호랑이 기운. 자, 거래량이 아주 크게 올라서고 있고, 조정을 할 때는 거래량을 죽이면서 좀 쉬어가야 되겠다. 주의를 받았으니까 너무 달렸으니 좀 쉬라는 뜻이다 하고 좀 쉬죠. 이렇게 좀 쉬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 뭐 이렇게 조마조마 해가지고, 야, 1.4%나 내렸네. 어제 팔 걸, 어제 팔았다가 다시 살 걸. 오늘 0.4% 올라갔었는데 이때 팔고 다시 살 걸.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는 될 일도 안 됩니다. 될 일도 안 됐다. 자, 지금 큰 다마를 먹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런 큰이 다마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험이 좀 쌓여야지 그걸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뭐 하면, 올라가도 이제 그런 그릇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여기서 털리는 거죠. 여기서 오, 여기 올라가네, 여기 내려간다, 여기 털려버리고, 올라가네, 여기서 또 내려가네, 여기 털리고 계속 털리고, 여기서 또 이제 한칸 내려간 막 욕을 박아, 쌍욕 박으면서 당했다, 또 거짓말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안 좋은 부분만 보면은 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겁도 나고, 이제 그게 그만한 이제 그릇이 안돼 있으면 털리게 돼요. 어떻게 안 털립니까, 이거? 일반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뭐 이렇게 여유 있게 괜찮아 이런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 더 사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이 또 힘을 받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저는 그런 자신이 있었으니까 이야기를 했겠죠.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서. 어? 이렇게 되긴 했는데, 약물이 정말 FDA에서 딴지를 정말 하나도 걸지 않았네. 그 전에 이제 안티들 얘기하는 게뭐 부작용이었죠, 또 아시아인 비중이었죠, 이러면서 마치 이제 자기가 FDA 국장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근데 진영회장께서 상당히 자신 있다라고 했죠. 실제로 그 말이 맞았죠. 실제로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약물이 정상이다? 어? 그러면 이거 허가잖아, 사실상. 요렇게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할수 있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이제 내리는 거는 뭐 그렇게 충격파가 나올 수 있겠죠. 뭐99% 된다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마치 이제 이게 실패한 양 내려왔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지금 미팅 결과도 너무 좋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이런 미팅 결과 보완 충분히, 상세자 네 답변 내가 들어봤는데, 야, 그 정도면 완벽하다, 완벽해. 이 자료 가지고 첨부해 가지고 다시 서류 갖춰 가지고 언제든지 제출을 하면 돼.
이렇게 지금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다시 보완할 것도 없는 상황이다. 시간은 더 단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22.1개월에서 23.8개월로 박제해서 이제 올리는 그런 전략을 채택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어찌 보면은 좀 늦어졌지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23.8개월짜리 OS로 정말 압도적인 OS의 약물 가지고 가남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공식적인 숫자는 이제 23.8개월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럼 가면은 뭐 가남 시장을 씹어먹어 버리겠죠. 환우들이 뭐 제일 좋아할 겁니다. 환우들이. 뭐 이런 이야기 왜 이제서야 나왔어. 뭐 그러겠죠. 자, 그러면 FDA 허가가 나겠습니까? 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다. FDA의 최고 전문가 누굽니까? 정세호 박사입니다. 정세호 박사. 자, 그런 최고 전문가를 선택해서 HLB의 수장으로, 이렇게 엘레바의 수장으로 또 채택을 했죠. 상당히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가장 잘하는 사람이 준비를 했으니 별탈 없이 잘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보상도 상당히 많이 챙겨줄 겁니다. 진영호 회장님의 이런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 자기 사람 챙기는 것은 아끼지 않죠. 정말 잘 챙겨주는 이런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주 그래서 이제 스타옵션도 이렇게 크게 걸려 있죠. 그래서 지금 뭐 FDA 허가는 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나봐야지 않은 거죠. 나봐야지 않은 거지만 어쨌거나 이제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100% 난다 그러면 주가 벌써 저위가 있겠죠. 이미 났다 그러면. 근데 지금 이제 날까 안 날까 아직도 지금 제출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날까 안 날까 하면서 이 정도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제출을 하고 나는 쪽으로 된다 그러면 주가는 그에 걸맞게 계속 우상향을 해 나가게 되겠죠. 지금 뭐 투자주의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5% 정도 이렇게 많이 올라서고 1.5% 조정 받을 수 있는 거죠. 내일도 조정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올라갔다가 한 번 더 누르겠다 하면은 조정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야 이렇게 갔는데 조정 한번 해볼까 하고 누르면 뭐 누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여기에서 아예 됐다 그냥 올리자 상한가 밀었다 그냥 상한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뭐 HLB 이렇게 주의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쉬었다 가자. 가서 머리 들고 코브라처럼 옆으로 좀 횡보해서 에너지 모아서 다시 쏴 올려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뭐 시간은 뭐 아직 많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쉬었다가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기도 가다가 좀 쉬었다가 가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갔죠. 가다가 쉬었다가.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구름대는 다 돌파해서 올라서 있는 상태고 HLB 오늘 거래 확 죽였죠. 확 죽여가지고 투자주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숙하는 듯한 이런 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HLB 공매도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공매도 많이 줄어들었고 나머지 공매도들은 나중에 이제 아주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에서 나머지 공매도들이 상승에 아주 기름을 붓듯이 한번 작업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그랬었죠. 테슬라도 끝까지 버티는 공매들은 쉽게 뭐 안 갚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쭉 올라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도 파산할 수 있겠는데 테슬라 공매도처럼 이런 느낌이 딱 들 때 그때 이제 뭐 들어오겠죠. 뭐 그때 되면. 자, 그렇게 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HLB 그룹은 FDA 허가를 받아내게 되면은 HLB 그룹 전체적으로 다 떡상입니다. 떡상. 그냥 다 떡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이런 이 바이오 기업으로 한 방에 그냥 순식간에 우뚝 서버릴 수 있는 지금 가장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HLB 그룹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차트들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밀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대부분 다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재료 자체가 워낙에 크죠. 강력하게 계속 밀고 갈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료, FDA 허가, 그것도 가남, 세계 최고의 데이터로 진출한다. 이렇게 지금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지금 HLB 그룹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계열사들도 이제 하나씩 계속 호재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계열사들도 강력한 이 키 맞추기 흐름이 또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